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PC 엔진 미니에 수록된 게임의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봄버맨 93은 클리어 특전에 해당되는 게임 비기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게임을 클리어하고 엔진 장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BGM이 멈추면 버튼 1과 런 버튼을 함께 누른 후 효과음이 들리면 런 버튼과 셀렉트 버튼을 함께 눌러서 게임을 리셋시킵니다. 이제 새 게임으로 시작하면 디버그 모드가 활성화되며 스테이지 이벤트, 목숨, 아이템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고 BGM과 효과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카다시에서 높은 레벨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캐릭터 이름을 다코로 작성하면 이 스테이지 던전에서 레벨 20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더 쿵푸에서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게임 중에 런 버튼을 누른 채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리셋시킵니다. 타이틀 화면이 뜨면 런 버튼을 손에서 떼고 방향키를 위로 누릅니다. 셀렉트 버튼을 손에서 떼고 위로 3번, 오른쪽으로 6번, 아래로 2번, 왼쪽으로 2번을 누르면 디버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디버그 모드는 스테이지, 이벤트 장면, 무적과 목숨 설정이 가능한데요. 재미있는 점은 보스 캐릭터도 무적으로 설정이 가능해서 무한으로 대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너니? 판타지 존에서 무적이 되는 방법입니다. 게임 중에 런 버튼을 눌러서 일시 정지시킨 후 버튼 1을 1번, 버튼 2를 2번, 방향키 위로 3번, 아래쪽으로 4번, 오른쪽 5번, 왼쪽으로 6번 입력하면 무적이 됩니다. 그라디우스2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코나미 커맨드가 존재하는데요. 런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일시 정지시키고 방향키를 위로 2번, 아래로 2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2와 1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풀 파워업이 됩니다. 참고로 풀 파워업은 스테이지마다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PC엔진판 닌자용 검전은 시리즈 중 유일하게 게임에 도움되는 비기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왼쪽 아래 셀렉트 1, 2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고 있으면 효과음과 함께 목숨이 5개로 늘어나며 게임 오버 후 컨티뉴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와 1, 2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고 있으며 효과음과 함께 인술 파워가 99개로 늘어납니다. 아케이드판과 비슷하게 이식된 대마개천 PC엔진판입니다. 콘솔 이식판이지만 한정된 코인으로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먼저 런 버튼을 누르고 프레스 런 버튼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로 2번, 아래로 2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1, 2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코인을 늘릴 수 있으며 타이틀 화면에서 버튼 1을 누른 채 런 버튼을 누르면 숨겨진 옵션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난이도, 목숨, 보너스 설정이 가능합니다. 슈퍼 다리우스에서 보스 러시 모드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EP 컨트롤러의 방향키 아래와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EP 컨트롤러의 방향키 위와 런 버튼, 버튼 1을 누른 상태에서 EP 컨트롤러의 런 버튼을 누르면 보스 러시 모드가 실행됩니다.
이스야폰판에는 캐릭터를 최강으로 만들어주는 비밀번호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컨티뉴를 선택 후 패스워드 입력을 선택합니다. 빈 슬롯 중에 하나를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 화면에서 해당되는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이스 1탄의 패스워드는 레벨이 61, 자금이 65,535인 상태로 게임이 시작되며 이스 2편의 패스워드는 레벨 61 상태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손선투는 다른 게임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비기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위와 1, 2 버튼을 누른 채 런 버튼을 누르면 흑백 모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 1, 2, 런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게임 안에 적과 아이템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손손2의 난이도를 낮춰줄 비기를 소개합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위 셀렉트 버튼 2를 누른 채 런 버튼을 누르면 게임 중에 HP를 회복시켜주는 표주박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며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위 셀렉트 버튼 2를 누른 채 런 버튼을 누르면 게임 중에 컨티뉴를 해주는 램프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